자, 오늘도 하루 잘 지내셨지요? 네. 예, 이곳 백두에덴 힐링센터에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질병들은 재수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 어쩌다 한번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생길 만큼 우리 몸이 그렇게 시원찮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잘못된 생활 방식이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될 때는 돌멩이도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뚫어지듯이 참잘 만들어진 우리 몸이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40년, 50년 지나면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망가지는 것이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백두에덴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은 거의 너나 할것 없이 잘못하고 있는 습관 하나가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바로든지 빨리든지 빨리빨리 습관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만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인들은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위장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위장병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인들은 뭐 거의 위장병 하나씩 다 가지고 살아요. 위염, 위궤양, 또 역류성 식도염, 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한 70세 정도 되면은 거의 70%, 80% 정도가 그 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장병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할 만큼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한국인인데, 위장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저한테 첫 번째 질문하는 것은 위장병은 역류성 식도염은 무슨 음식 먹어야 돼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무엇을 먹어서 치료하는 쪽보다는 어떻게 먹어야 위장병이 치료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위장병 역류성 식도염 거의 한달 내에 백두에덴에 오는 사람들은 깔끔하게 치료되는 것을 보는데 그 비법 중에 하나는 100번을 꼭꼭 씹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100번 씹기와 위장병 치료 효능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과연 이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100번 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파워풀한 것인지 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번 씹는 것과 위장병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위장은 밥통인데 주머니에는 이 입구와 출구가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근육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위장으로 들어가는 쪽에 문, 바로 분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은 뭘로 만들어졌는가? 그냥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갈 때는 분문의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쫙 열어주고 그리고 음식이 들어간 다음에는 언제나 얼마나 꽉 잡아주는지 절대로 한번 들어간 것은 밖으로 기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위장에서 이제 음식이 소화된 다음에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쪽에 또 문이 있습니다. 아니면 들어가는 대로 그냥 소화도 안 되고 새 나갈 것 아니겠어요? 유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이것도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장에 한번 들어간 이 음식은 절대로 소화가 되기 전에는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유미즙이 되기 전에는 죽이 되기 전에는 이 유문의 근육은 절대로 열어주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장에 들어간 음식은 죽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유문이 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죽이 될 정도로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유문이 문을 열어주어서 소장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너무 큰 입자의 영양소가 소장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너플 춤을 추는 육모에 아주 작은 문이 달려 있는데 이 문은 포도당 탄수화물은 포도당 하나짜리 될 정도로 잘게 잘게 소화가 된 것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문이고 단백질은 아미노산 하나 될 때까지 소화된 것만 흡수가 될 정도로 좁은 문이에요. 지방은 지방산이나 글리세롤 단위로 쪼개질 때만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이 되기 전에 유문이 열어졌다. 그러면 이 포도당이 한 100개씩 뭉쳐있는 채로 소장으로 들어가겠죠. 먹느라고 고생만 했지 요 육모 속으로 흡수가 불가능합니다. 흡수가 되지 않고 계속 따뜻한 장에 있다 보면 밥을 바로 먹지 못하면 그 밥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먹은 영양소가 썩어서 독소가 나옵니다. 그 밥이 썩는다는 얘기는 부패균이 먹는다는 얘기고 장에 부패균, 유해균이 너무너무 많아지면서 언제나 이 배가 까닐까닐 아프고 설사나 하고 평생 고생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유문이 죽이 되기 전엔 절대 안 열어주도록 만들어진 것은 잘 만들어진 겁니까? 예,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내가 이 위장을 잘못 관리하면 위장을 다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한 보통 때 몇 번 정도나 씹고 삼키는 것 같아요? 10번. 네, 10번. 저는 몇 번 씹고 삼키는가 하고 시간 남을 때 한번 세보니까 어떤 때는 127번도 씹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 10번 정도 씹고 삼키는 사람은 위장 속에 들어간 이 밥들이 아마 재수 없는 밥풀떼기나 한 반토막 정도 났을 것이고 웬만한 밥풀떼기는 그냥 통째로 다 들어있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유무는 일단 위장에 들어온 음식은 죽이 되기 전엔 절대로 못 열어준다. 100번 씹은 사람은 이미 입속에서 다 죽이 돼가지고 이 위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물리적으로 이빨이 100번 씹어서 다 잘게 쪼개줬고 씹는 동안에 또 입에서 뭐가 나와요? 침이 나오니까 침 속에 있는 이 푸티알린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또 화학적으로 포도당 하나 될 때까지 다 쪼개줬어요. 그리고 이제 꿀꺽 삼키면은 위장에서 단백질을 소화시켜주는 위산이 나오면서 마지막 물리적으로는 뭐 단백질도 다 잘게 이미 이빨에서 잘라진 것이고 이 위산이 단백질을 화학적으로 아미노산 하나 될 때까지도 다 쪼개줘요. 그러면은 이제 쉽게 죽이 되기 때문에 유문이 문을 쫙 열어주면은 소장으로 들어간 이 음식들이 아미노산 하나, 탄수화물 하나를 싹싹 흡수하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게 만들면서 언제나 활력 넘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번 씹은 사람은 밥풀떼기 하나나 아니면 반토막 된 밥풀떼기가 여기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문이 죽이 되기 전에는 안 열어준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온 이 음식을 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위장에는 이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서 그 단단한 이빨로 몇 번만 씹어줬으면 그냥 죽이 됐을 텐데 뭐가 급하다고 그냥 꿀꺽 삼켰어요. 그래서 이 위장에서 하여튼 이빨은 없지만 죽이 되기 전에는 안 열어준다고 하니까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서라도 죽이 되게 해야 되는데 위장에서 밥을 죽이 되도록 녹게 만드는 것은 무기가 뭐밖에 없습니까? 위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번 씹은 사람보다도 10번 씹은 사람 위장에서는 이 위산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위산은 단백질을 소화시켜주는 전용 효소이지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밥풀 떼기는 주로 탄수화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녹을 때까지 위산이 계속 많이 나오다 보면 위산 과다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밥풀 떼기는 안 녹고 이것은 단백질을 녹이는 전용 효소이기 때문에 위벽이 또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위벽이 먼저 녹아요. 그것을 우리는 위염이라 그러고 그저 위 점막 정도쯤 염증 생기면 위염이라 그러고 속 쓰리고 뭐 그런 걸로 끝날진 모르지만 이 습관이 또 계속 반복돼요. 그럼 위 점막만 염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점막을 꿰뚫고 깊은 근육층까지 또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을 위궤양이라고 부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몸에 어떤 세포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상처를 주다 보면 마지막으로 얘는 나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고 암세포로 가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세포 중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암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위암까지 가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산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저쪽 위에 있는 분문까지 위산이 딱 쳤더니 얘도 단백질이니까 녹아버려. 한번 들어간 건 절대로 겨우 올라오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잡아줘야 될 이 근육이 녹아가지고 흐물흐물 힘이 없어요. 드름할 때마다 열어져. 그래서 뭔가 신물이 올라오는데 이 신물의 정체가 뭡니까? 이게 바로 위산이에요. 이 위산은 단백질을 그냥 녹입니다. 그래서 어떤 못된 놈이 애인이 마음 바꿔먹었다고 얼굴에다 뭐 붓는 사람이 있었대요? 위산테로, 염산테로. 그러면 그냥 녹아버려요. 그런데 그 강력한 위산이 식도로 겨우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나마 위장은 위점막세포가 아주 튼튼하게 이 포장이 되어 있어서 웬만한 염산은 견딜 만큼 위점막세포가 튼튼해서 견뎌집니다. 그러나 일단 이 위산이 식도로 겨우 올라오면 식도에도 물론 점막이 있어요. 그러나 아주 약합니다. 왜? 거기가 위산이 나오는 동네는 아니니까 그렇게 강하게 코팅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주 얇은 점막세포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끄윽 하고 신물이 식도로 탁 치고 올라오면 그냥 식도는 녹아버려요. 그래서 식도염이 생깁니다. 이게 입에까지 신물이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올라와. 그래서 식도만 염증을 만드는 것이라 아니라 여기까지 치고 올라오면 여기 후두가 있어요. 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부분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치면 여기도 녹아. 그래서 그 꾀꼬리처럼 낭낭했던 목소리가 요게 염증으로 녹으면서 허스키 목소리가 나와요. 후두염이 생깁니다. 여기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상처가 나다 보면 이제 후두암까지 가게 되고 결국은 식도암까지 가게 돼요. 그럼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위양, 위암, 위궤양, 식도염, 뭐 후두암 이런 쪽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역류성 식도염이 걸리면 이게 계속 겨나오니까 누워서 잠을 못 자요. 앉아서 계속 자야 돼. 이게 막 올라오니까 정말 이 참혹한 질병인데 병원 가서 위산을 다 중화시켜주는 제산제나 뭐나 뭐 이것저것 지금까지 개발된 아무리 많은 약을 먹어도 뭐 갤포스를 미뤄서 뭘 먹어도 위장병 10년 전에 있었던 친구 지금 만나면은 지금도 위장 괜찮아고 물어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아니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런데 백투에덴에서는 한 달이 되기 전에 어떻게 거의 대부분 낫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몇 번 씹는다? 100번 씹는다. 100번 씹는 것만 여기서 훈련을 받고 실천을 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나옵니다. 위장 하나 튼튼해진 걸로 끝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부분이 빨리빨리 먹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속에 뭐가 들어갔다 그러면 몇 번 씹어요?
100번을 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00번 꼭 오래 씹어서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과 그냥 금방 삼키는 빨리 먹는 사람들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기 강북 삼성병원 서울종합검진센터의 고병준 교수팀이 이분도 아 이거 오래 씹는 것이 위장병과 굉장히 관계 있는 것 같다 해서 특별 연구를 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 강북 삼성병원의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1만 893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음식은 몇 분 정도나 씹어서 삼킵니까? 밥 먹는 시간이 몇 분이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15분도 안 돼서 밥 먹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뭐 5분 내로 일어나는 사람들 많죠. 그래도 한참 봐줬어요. 여기에서 15분 미만으로 밥 먹는 시간이 짧은 사람을 이제 위험이 있나 없나 또 이제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15분도 안 걸리게 밥을 빨리 먹는 사람들이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100% 기준으로 봤을 때에 다른 건 다 똑같아. 담배 피고 안 피고 다 똑같이 통제를 했어요. 딱 하나 다른 것은 이 15분 이상 오래 씹는 사람을 100%로 봤을 때에 15분 미만으로 씹는 사람은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위염에 걸릴 가능성이 171%로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병을 치료하려면 양배추즙을 먹고 뭐 파인애플을 먹고 도움이 되지만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도 관계 있는 것은 천천히 오래 씹어 먹는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씩 꼭꼭 씹어 먹으면서 이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어 흡수가 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위장병도 걸리지 않으면서 100세 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